많이 피곤하죠? 예. 되게 그래요. 캠프 끝날은 비몽사몽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잘 보시고. 알았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당부하고 싶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청년들에게. 전도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전도자가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권고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기의 특징은요,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예민한 지성이 있습니다. 가장 충만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무엇을 목적 삼고 여러분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한다면 아마 거의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20대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백지 상태로 그냥 놓여 있습니다. 백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무슨 글을 쓰든지 무엇을 그리든지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대로 쓰여지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결정할 것, 선택할 사안들이 와요. 뭘 선택할 건가? 오늘 이 시간에도 그냥 프로그램 속에 주어진 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냥 시간 가면 다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몸이 피곤하다. 눈꺼풀이 참 무겁다. 그런데 내 마음을 가다듬고 이 마지막 메시지를 진짜 귀담아 듣고자 하는 그런 집중력,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은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만들어진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긴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냐면은 숙명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할 게 뭐 있어? 주님이 다 하시는데. 그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나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좀 어려운 말로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인협동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시 한 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전근교에서 1982년 여름에 캠프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말씀 주제절은 시편 110편 3절이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여기 죽게 나오는 말이 빠졌네요. 죽게 나오는 도다. 이것이 그 캠프의 주제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여기서는 뭐 사행시를 왔는데 뭐 너무 식상했나 보죠. 대개는 캠프할 때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전에는. 그래서 주의 청년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예, 응모를 했어요. 자, 운을 한번 떼볼까요? 그거 갖고 안 되죠. 시작. 주 예수의 부름받은 젊은 자들은 의의를 위해 핍박받는 하늘의 군사, 청결한 양심으로 세상에 살고 연민의 정 영혼 위에 눈물 흘리네. 아멘이십니까? 제 나이 27살 때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20대였어요. 그때는 군대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25살에 제대를 했고 그로부터 2년 후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영혼을 계산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놓인 일시적인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멀리 보세요. 제가 제 아내에게 운전 교습을 시켰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말라 하는 금기사항을 제가 깨뜨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싸우거든요. 가족들한테 운전을 가르치면은 상당히 그 좋지 않대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뭡니까? 시야를 멀리 둬라. 그게 안전 운전의 포인트다. 멀리 보면요, 저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더 벌어요. 멀리 보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안전운행할 수 있어요. 늘 제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우회전할 때는 바짝 돌아라. 좌회전할 때는 크게 돌아라. 기본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직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 밤이 오리니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The night is coming. 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모세는 영혼을 대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여러분들 지금 20살, 갓 20살 된 새내기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어쩌냐고 참 좋았어요. 이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새내기들이. 여러분들이 20살이죠? 그렇죠? 한국인 평균 연령이 수명 굉장히 연장이 돼서 한 80세 이상이 됐습니다. 남녀 공이. 80세로 잡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80세까지 산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80년 산다고 하는 가정하에 현재 나이를 빼고 매일같이 잠자는 수면 시간을 빼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거나 또 직장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을 빼고 그리고 기타 뭐 세면하는 시간 뭐 용변 보는 시간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뺀 나머지 시간이 남은 시간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마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20살이라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남은 60년 동안 여러분들이 꽉 잠자는 시간이 한 20년이 걸립니다. 하루 24시간 따져서. 하루 3분의 1 잔다고 하는 것을 하고 대개 일도요. 8시간 이상 한국에서 일하죠. 그 다음에 기타 필수 시간이 그 절반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 10년 남짓입니다. 날수로 따지면 3652일이에요.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하루가 지나갈 때 하루하루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요. 그 인터넷에 이제 날짜를 집어넣고서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남은 날을, 살아온 날, 남은 날, 결혼한 시간, 그리고 내 배우자, 내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좀 먹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산 날보다 살 날이 훨씬 적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좀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도 저물어 가고 있구나.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인생을 참으로 비유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그림자로 말했어요. 요번 인생을 배틀의 북. 배자는, 삼배자는 배틀의 북.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했어요. 야곱은 인생을 아침에 낀 안개에 비유했습니다. 베드로는요, 풀과 같다고 그랬고, 인생의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쉽게 지나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무정이 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찬란한 꿈들도 다 사그러질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기회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실고하는 장의사, 연구차, 그들을 묻는 묘지,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산다. 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침대와 죽은 사람들을 집어넣는 관이 똑같은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개선하십시오. 두 번째, 주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지금 20대 여러분들의 지성은 가장 예민할 때입니다. 기억력이 가장 뛰어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노력하는 만큼, 투자하는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요. 성경을 읽기는 잃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여기 읽었는데 참 좋았는데 여기 가면 잊어버려요. 그런 하소연을 하세요. 모친님, 그 정상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도요, 자꾸 읽으셔야 돼요. 우리 뇌세포는요, 태어날 때 한정된 개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체세포는 자꾸 재생이 돼요. 유사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근데 신경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마늘의 세포가 계속해서 잘 발달해서 성숙해서 쓰다가 때가 되면 죽어요. 계속.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노인이 되면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은요, 정상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장 극성기에 있어요. 이렇게 빡빡한 프로그램에 뛰고 날고 노래 부르고 두 시간 이상 앉아서 예배드리고, 아마 어른들 그렇게 시키면 죽는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시기에 주님을 배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그 다음 구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했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런 프롬 미.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최대 선생님이시고 스승이시고 모델이시고 우리 본입니다. 주님 배워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배워놓은 것입니까? 성경을 배워놓은 것입니다.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소개를 잠깐 했지만은 우리의 지식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알미 있어요. 그거는요 막 시간 투자해서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꼭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알미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또 한 가지 알면요,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기는 바로 그것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원리, 그 정신, 그 태도,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많이 알면 머리만 커지니까, 가분 수가 되니까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고, 아, 그거는 바람직한 신앙인의 상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이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성경을 배우면 주님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잘 배운 사람은 많이 안다고 교만할 수 없어요.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려고 추구합니다. 이 아이러니가 있어요. 내가 조금 안다고 교만을 떠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섣부른, 설익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학관이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함께 대동 같이 왔겠죠? 그러면서 6학년 학생에게 직업군을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기울어 있지? 6학년 학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안 만졌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6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 사올 때부터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로 갈 텐데 국산 다 그렇지요 뭐.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냥 비웁니다.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제 간정을 보면요. 제가 75년대에 구원을 받고 나서 이렇게 배우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경학도입니다. 제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또 삶을 이렇게 거의 한 40여 년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누구에게선가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우리는 다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름을 잘 모르게 하려고 영문으로 썼습니다. 여기는 한국 분들이고 이거는 외국 분들입니다. 외국 분들은 제가 만난 적이 없지만 그분들이 쓴 책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영향을 받은 우리 교회, 우리 교제권 안에 있는 이런 교회들 밖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도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분들의 책을 통해서예요.
저는 결정적으로 책을 통해서 구원받고 책을 통해서 양육받고 이런 사람이에요.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문서의 중요성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향받은 도서들 이렇게 10가지를 소개한다면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투자를 하세요. 영적인 투자는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시간 투자하세요. 또 하나는 돈을 투자하세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나은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돈을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잘 정선된 한 권의 책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이 그럴지 몰라요. 투자를 별로 안 해요. 저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부터 용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계속 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버릇이 있어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사는 책들을 제가 다 정독하지 못합니다. 근데 좋은 책이 있으면 그냥 일단 사놓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때 당시 금방 잊지 않아도요. 나중에 그걸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저는 대략 한 1,500권의 신앙 양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갈게요. 지나갑니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는요. 이런 필요가 있어요. 그냥 대금대금 하지 말고 어떤 주제나 어떤 책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것을 마스터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공부가 돼요. 우리 지성, 우리 사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 지성은요. 조직화 본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달하면요. 잘 조리 있게 전달해야 알아듣기가 쉽지 중구난방으로 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몰라요. 우리 지성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요. 아무렇게나 안 가르쳐요. 기초부터 먼저 가르치고요. 총론부터 먼저 가르치고요. 그 조리 있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단계별로. 그렇죠? 우리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체계적인 공부를 안게 되면요. 그 주제에 대한 그런 성경이 가르치는 전모를 알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한 공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되기를 다 바라는데요. 성숙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알수록 그 사람이요. 인격이 훌륭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말을 바꾸면 성경의 주인공은 주인공인 주님을 많이 탐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돼요. 그 알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알고 있는 그 지식에 의해서 성령님이 그런 지식을 사용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절제하게 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우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배움을 추구하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찬송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주님을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기게 돼요. 헌신하게 됩니다. 그것의 가장 큰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그 업무하신, 위대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잖아요. 자기 몸을 드리셨잖아요. 자기 몸을 드렸다는 게 뭐예요? 헌신이잖아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고 사랑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후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인용 구절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맞는 곳에 나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상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이게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구속하실 때 나에 속한 모든 것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사 허저슨 테일러 전기 읽어봤어요?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허저슨 테일러 전기 읽어보신 분 읽어보세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한 권짜리입니다. 두 권짜리 읽을래요? 한 권짜리 읽을래요? 한 권짜리 읽고 싶죠? 네, 생명의 말씀 사이에 나온 게 있어요. 한 권짜리. 허드슨 테일러가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결정적인 게 뭐냐.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선교했습니다. 지금도 허드슨 테일러가 설립한 중국 내지 선교회가 지금도 그 후신이 지금도 활동, 항상 활동하고 있어요. OMF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가.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조금 깊게 공부를 하면, 조금 공부하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라비안.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독일의 귀족이었던, 백작이었던 진젠돌프라는 사람이 이제 그 리더가 됩니다. 자기의 권세와 백작이면 아주 귀족이잖아요. 저 서양에서 귀족들이 다섯 가지 계열이 있죠. 반열이 있죠. 뭔 말이야? 한번 얘기해봐요. 예? 공작이 있고, 그 밑에 후작이 있어요. 후작. 그 다음 백작이에요. 그 다음 자작. 그 다음 남작. 이렇게 있습니다. 진젠돌프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를요, 주님을 위해 사용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게 된, 그렇게 헌신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 그림을 봤다는 거예요. 십자에 달리신 그림. 그러면서 거기에 글귀가 써 있는데 이렇게 보라,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죽었노라. 그리고 또 다른 글귀가 또 쓰여져 있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한 것이 뭐냐? 여기에 답해야 했어요.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셨다면
이런 참담한 죽음을 하셨다면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드릴 차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헌신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그는 거듭나지도 못한 채로 전도했습니다.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사제였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해 배를 타고 횡단해서 아메리카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권받지도 못한 사람이 전도하면 뭘 전할까요? 생명 없는 걸 전하겠죠. 그죠?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중에, 대서양을 돌아오는 중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쳤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조용히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풍랑 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사색이 된 채로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배의 한켠에서 몇 명이 모여 앉아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찬송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형제들을 접하게 됐어요. 이들을 만나서, 이들은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거듭난 형제들이었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이 모라비안의 피터 벨러라고 하는 형제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와 성공회와 이제 구별이 되잖아요. 전하는 게 다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웨슬리의 전하는 것들을 따르는, 웨슬리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들을 역사는 감리교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진전을 보고 헌신했다고요. 저는 20살 때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올해 59세입니다. 10년 단위로 저의 이런 신앙 단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대 시절은요, 제 꿈이 뭐냐면 경건한 장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 경건한 장로가 되기로 원했어요. 20대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꿈이 있어요 하는 찬송이 아니죠? 노래가 있죠? 네, 권전과외 중에 하나예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대로 됐어요. 제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디모데에게 사도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도 못하게 하고 하는 말씀 쭉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20대 때 제가 마음에 두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교양 교과서 국어책에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가 썼던 글이 게재가 됐었어요. 거기에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씀이었는데 참 좋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한 말을 인용을 했어요. 공자는 30에 입하라고 했다. 입지하라 했다. 다시 말하면 20대 때 다 모든 것들을 섭렵을 하고 30대 때는 30대 시작하면서 30대는 뜻을 세우고 그 길을 이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 30에 못 미쳤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입지를 뜻을 세우는 기회가 남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제 생애를 보게 되면은 31살 때 지금 섬기는 서청교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저에게 처했던 환경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 그곳에 가면서 서청교 교회에 가면서 아주 매우 젊은 나이였지만은 이제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20대 때 10여 년 동안 배운 것들이었어요. 지금도 20대 때 배운 것들이 저의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신앙 양서의 집필이라는 꿈이 있었는데 제가 스물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제가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묶어냈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책을 만듭니다. 가르치고 책을 쓰고 만들고 하는 모든 기초들이 20대 때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20대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저는 지금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이런 많은 아주 중요한 선택들을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저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영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주저하고 기피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영적인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각의 갭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섬기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어요. 선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더 먼 것을 선택하시고 영원한 차원에서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시고 이기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더 좋게 하는 이타적인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후회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설사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요. 아, 참 그때 잘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 잊어가요. 세상에 그렇게 이슈가 됐던 일들도요. 시간이 조금 흐르면 다 역사의 뒤안길로 묻힙니다. 맞아요? 그렇게 매스컴에 떠들던 이슈들도요. 금방 묻혀버려요. 세상의 것들이 일시적인 것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서도 저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시기, 그 타임 포인트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말씀 받았다고 하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받고서도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원만하고 덕스럽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사역 비전은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자 하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말이 있어요. 1년을 거두려면 곡치를 심고 10년을 거두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거두려면 사람을 심고 영혼을 거두려면 복음을 심어라. 사람을 세우는 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이 가스펠송을 한번 부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잔잔한 호숫가에 돌 하나 던져지면 조그만 둥근원이 점점 커지듯 화평한 생활 속에 시험이 닥쳐오면 주님을 멀리 앉아 넘어지도다. 세상 부귀 영화도 한순간 있는 것 그것에 내 생명 걸 수 없어. 영원한 안식주는 그분 섬기리 오직 생명되니 주님이시니.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한 이 글귀가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도 한순간 있는 것 그것에 내 생명 걸 수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분을 따르는 내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이 고난받았는데 제자가 고난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보다 더 안락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주님보다 훨씬 제가 더 안락한 삶을 삽니다. 주님은 머리 들 곳이 없었는데 저는 조그만 집이라도 있습니다.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이 카툰을 그렸습니다. 새떼리가 다비 형제를 만나서 다비 선배님, 당신은 매우 존경했어요. 그랬더니 다비 형제님이 새떼리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거듭난 후로 성경 몇 번이나 읽었나? 시시는 한 번도. 미안하지만 난 자네 같은 후배를 둔 적이 없네. 새떼리가 이제 조지 밀러 형제님한테 갔습니다. 조지 밀러 선배님, 당신의 후배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조지 밀러가 말합니다. 날 선배라고 부르지 말게. 내 후배 중엔 자네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훌륭한 선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들이 나는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분들이 이루신 영성, 그분들이 이룬 믿음의 삶, 그분들이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영향이 되고 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자아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대 때요. 두 번째, 교회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슬픕니다. 왜 그래요? 정체성 부족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그 은사와 연관된 내 비전은 뭔지 확인하시고 아직 부족하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이리기웃 저리기웃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인생은 연습이 아닙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지요. 내가 15의 학의 뜻을 두고 30의 입하리라. 여러분들 15살 지났죠? 지금 이제 30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은 20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쓰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후일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인드를 바르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때를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내일은 준비된 자들의 몫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대를 잘 감당하려면 시간과 재물,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열정을 더해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있잖아요. 다 주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성공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요. 사실은 근소한 차이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들은요 이미 뜻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더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가느냐 평범하게 아니면 남다르게 조금 더 집중하느냐 이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냐는 찬송이 있죠? 예. 마지막으로 이 찬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피아니스트? 어디 있어요? 없습니까? 그럼 기타리스트 나오세요. 이게 마지막 컷이에요. 시간 조금 더 썼나요? 미안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영혼을 계산해라. 두 번째, 주 예수님을 배워라. 세 번째,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드려라. 2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없어요?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 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나의 영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거룩하신 주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서 쓰임받는 나온 것, 이건 어떤 영예보다 영예라 영예와 바꿀 수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 전전에 주님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주님의 때에 전폭적으로 자신들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품행과 인격과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풀타임 크리스천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젊은이들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